최근에 통신주들도 조금 흐름이 나아지고 있고요. 지금 SK텔레콤과 KT가 1분기도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5G 가입자 늘었다고 하고 또 플랫폼 사업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이재희 기자가 준비했죠. 네, 통신 3사가요. 예상보다 굉장히 잘 성적을 올해 1분기에 내놨습니다. SK텔레콤, LG U+, KT 모두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 대비 1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실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 통신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탈통신 전략이 들어맞았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통신 기업이면서 탈통신화하자라고 하면서 이쪽 신산업에 꽤 무게를 줬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SK텔레콤이 이쪽에서 좀 반짝였는데 대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주력 사업이었던 통신 부분보다는 미디어, 뭐 보안, 커머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업 성장이 두드러져서 더욱더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30% 가깝게 뛴 성적표를 거둬들였습니다. 주력인 무선 통신보다 훨씬 잘한 게 New ICT라고 정보통신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성장을 견인을 했거든요. 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30%가 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4% 이상 껑충 뛰어 올랐는데 1,034억 원 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미디어 부분 같은 경우도 괜찮았습니다. 1분기 미디어 사업이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모두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티브로드 합병과 또 인터넷 TV라고 해서 IPTV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입자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고, 융합 보안 사업이라고 해서 SNC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보안 사업에서 세이프티 앤 케어 사업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SNC 사업이라고 하는데 ADT 캡스나 그리고 SK 인포스의 합병법인 출범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흑자 전환의 성공한 흐름들도 두드러졌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과 순이익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대표적으로 11번가나 SK 스토어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보다 성장했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이 밖에도 좀 원스토어도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11분기 연속 거래액 상승을 이뤘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도요. 이 콘텐츠 스튜디오 합작 법인에서 JV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데 그 설립에도 나서 K 콘텐츠 직접 제작과 확보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KT 소식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통신 섹터 중에 가장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두각을 좀 나타내더라고요. 52주 신고가 오늘 기록을 했고요. 4년 만에 분기 최대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디지코 전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지코가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래서 디지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실적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이제 기업 간 거래라고 해서 B2B 사업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DX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7.5%가 뛰었습니다. 뭐 금융, 게임 등 주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IDC 쪽인데 이 고객사의 수요가 증가했고, 또 지난해 11월에 오픈한 용산 IDC 이쪽도 매출을 좀 견인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 IPTV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성장을 알렸고, 콘텐츠 그룹사 매출 또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2% 넘는 매출 성장세를 알렸는데, 티커머스 그리고 온라인 취급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증가를 했고요. 음원 유통 물량도 증가했다라는 판단입니다. KT 기업 자체적으로 미디어, 금융 그리고 커머스, 앞서 말씀드린 B2B 같은 부분, 앞으로도 디지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런 변모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U+도 실적이 한 3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미리 좀 빨리 발표가 나왔죠? 됐습니다. 네, 오늘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증가했거든요. 2,756억 원을 달성했고, 오늘 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좀 1%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의 배경은 가입자 증가도 있었고요. 네. IPTV 그리고 스마트홈 사업 부분 실적도 성장을 이어갔는데 앞으로 이쪽에서 신사업에 더욱더 집중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거고요.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겠다라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네. 일단은 통신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제 호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2분기와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도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주목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네. SK그룹들이 전반적인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하반기에 보니까 뭐 통합형 구독 서비스 계획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열었는데 네. 여기에서 재무 책임 그 담당자이죠. CF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독 사업이 이 통신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파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구독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T 멤버십이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구독 마케팅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서 이제 새롭게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25년까지 가입자 3,500만 명, 그러니까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이 구독 시장 점유율도 20% 수준까지 만들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 그룹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통합 구독 상품 이걸 목표로는 하는데 단독 구독도 가능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개별 상품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통신 요금과 연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인 구독 상품의 경우에는요. 이게 한 5천만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통신 고객과는 아직까지 연관성은 없다라고 좀 이 부분을 좀 선을 그었다고 하니까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궁금했는데 이 부분도 구독형 상품 출시라는 건 SK텔레콤이 무엇보다도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통 3사가 이제 통신망이라는 이쪽에서 인프라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를 제공을 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SK텔레콤이 독자적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면서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구현 그리고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최근 이제 통신주들의 이제 주가 상황들이 좋은 게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지금 뭐 하방 압력이 좀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KT 좀 상승세 뭐 남만치 않고요. 뭐 그렇다면 이 투자 전략들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KT와 LG U+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SK텔레콤 역시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주가 예전에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사업도 벌이고 있고 또 이미지를 또 변화시키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성장주로서의 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 대비해 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본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5G 보급이 어쨌든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입자당 매출이라고 해서 ARPU 같은 경우에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현재 사실 5G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는 사실상 많지 않아서 네. 이런 부분에도 좀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뭐 가상 현실 증강 현실 사물 인터넷 워낙 다양한 분야가 5G를 기반으로 어쨌든 영역을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고 이 트래픽 증가가 결국 통신사의 이익과 결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은 통신주가요. 타 업종 대비해서 마케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각 통신사에서 가입자 뺏어오기 출혈 경쟁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 절감
부담도 좀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의 웨이브나 KT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진입처럼 컨텐츠 사업 확대도 현재 긍정적입니다. 또 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앞서서도 신사업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향후 컨텐츠 중요성은 더욱더 가시화될 거고요. 그리고 비통신 부분의 이익 증가도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신과 그리고 비통신 부분에서 함께 영업이익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했고요. 한 가지 이제 탑픽으로 제시된 게 SK텔레콤을 얘기한 증권사도 있었거든요. 네. 이유는 5G 가입자가 1분기 말 기준으로 674만 명으로 통신 3사 중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유효한 그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